자, 오늘은 고기 네. 중에서 단연코 1등을 달리고 있는데 네. 삼겹살에 등장을 했는데 네. 미세먼지가 많거나 네. 뭘 좀 많이 쓴 날은 네. 삼겹살을 많이 드시잖아요. 그렇죠. 약간 기름진 것도 좀 땡기고 네. 좀 든든한 고기도 먹고 싶고 그렇죠. 막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일단 이제 이렇게 삼겹살 준비했는데 그렇다고 또 고기만 드실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채소를 좀 뭘 넣을까 하다가 오늘은 시금치 조금 준비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딱 진짜 이특 씨 한 그릇 드실 수 있게 딱 한 그릇 할 거라 네. 이제 시금치 한 줌. 한 줌. 예, 그래서 한 5, 60g 이제 그 정도 준비하시면 되고 좀 너무 길면 또 드실 때 좀 걸리니까. 걸리죠. 그래서 예. 요거를 끝에 조금 이렇게 이제 잘라내시고 한 반 정도. 너무 작게 자르지 마시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큼지막하게 잘라주시고요. 예, 잘라서 이제 준비해 주시고 양파도 이제 조금 넣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뿌리 부분 살짝 이제 정리하시고 그다음에 길이로 얇게 채 썰어서 그래서 이제 양파도 넣어주시고 그리고 이제 대파 넣어주시는데 예, 이건 송송송송 그래서 오늘 좀 대파 넉넉하게 준비했어요. 그래서 센 걸로 위에 약간 토핑도 할 거고 또 일부는 볶아서 파기름도 낼 거고 너무 두껍지 않게 예, 그래서 리듬이 얇게. 있네요. 그쵸. 네, 네 그래서 땅땅땅땅. 이렇게 해서 예, 이제 이거 따로 또 네. 그래서 이건 이제 토핑할 거는 따로 남겼다가 위에 올려볼게요. 네. 자, 삼겹살 덮밥에 네. 들어갈 네. 이렇게 채소도. 네, 채소 이제 준비했고, 그 다음 이제 양념 이제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양념 또 오늘도 특별하진 않아요. 집에 다 갖고 계시는 이제 양념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간장 맛으로 색깔도 약간 갈색. 그래서 네. 이제 간장을 이제 한 1인분 정도 하시면 반 큰술 정도 이렇게 이제 해주시고, 그 다음에 굴소스. 볶음 요리엔 또 굴소스죠. 네. 그래서 굴소스도 이제 간장이랑 동량. 이것도 이제 한 반 큰술 정도 이렇게 이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고기 요리라서 이제 술을 좀 넣을 거예요. 그래서 술을, 오늘은 이렇게 이제 청주도 넣으시고, 이제 맛술도 넣고, 예, 같이 넣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술도 좀 넣어주시고, 없으면 한 가지만 쓰셔도 돼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올리고당. 예, 그래서 올리고당 하셔도 되고 뭐 설탕을 약간 넣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양념도 굉장히 쉬워요. 이렇게 했는데 좀 이특 씨 좀 약간 얼큰한 거 매콤한 거 좋아하시죠? 좋아합니다. 예. 예 그러시면 요거를 뭐 간장 대신 고추장. 고추장. 예, 그리고 양념 하시면서 여기다 고춧가루를 약간 넣어주셔도 돼요. 사실 뭐 덮밥 요리도 네. 그렇고 모든 요리에 가장 중요한 건 양념이 중요하잖아요. 네, 양념이죠. 그래서 우리 선생님께서 알려주신 대로만 네. 하면 오늘 삼겹살 덮밥 네. 최고의 맛을 낼 수 있는 네, 거죠. 네, 그래서 오늘 간단하지만 쉽지만 네. 맛있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양념 준비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요 삼겹살을 이제 사용을 하시는데. 이게 뭐죠? 이거 대패 삼겹살. 네. 예, 그래서 이제 냉동으로 이렇게 해서 팔고 요걸 이제 물에다가 데쳐볼 거예요. 아, 물에 데쳐요? 네네. 네. 그래서 그냥 하시면은 왜 삼겹살이 아무래도 좀 기름이 많은 부위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걸 끓는 물에 데치시는데 그냥 물에만 데치는 게 아니고 물에다가 돼지고기의 냄새 잡아야 되니까 된장도 좀 넣고요. 기름 빼려고 맥주 섞어서. 아, 이게 맥주였었어요? 아, 네. 전 이게 뭔가 궁금했거든요. 이게 뭘까 하셨구나. 네. 네. 그래서 집에 안 드시던 술 먹다 네. 남은 것을 모았다가 네. 이렇게 삶거나 데칠 때 쓰면 너무 좋습니다. 아, 예. 자, 그럼 불로 이동해 보도록 네. 할게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물이 준비가 됐고요. 이제 끓는 물에 맥주를 네. 넣는 것도 제가 처음 넣거든요. 네. 맥주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다가 맥주 냄새 네. 올라오네요. 맥주 향 올라오죠. 네. 그래서 이제 된장도 이제 풀어주시고 그러면은 뭐 여기에 따른 뭐 파, 마늘,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향신 채소 이제 필요 없이도 네. 이제 데치실 수 있어요. 된장이 다 풀어지고 이제 거품이 뽀글뽀글뽀글 올라오면 네. 이게 이제 보통 대패 삼겹살은 얇게 썰다 보니까 냉동으로 유통을 해요. 네. 그래서 차가운 재료가 갑자기 들어가 온도가 뚝 떨어지면서 오래 삶거나 하면 또 고기가 부서지거나 뭐 이럴 수 있으니까 요걸 넣어서 휘휘휘휘 저으시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익어요. 사실 근데 여기에 맥주 말고 사실 우리가 네. 고기에 누린내를 잡기 네. 위해서는 청주 소주를 많이 넣잖아요. 그런 거 있으시면 그거 넣으셔도 돼요. 뭐 청주 쓰셔도 되고 소주 넣으셔도 되고 뭐 우리는 와인 먹다 남은 거 좀 있는데 안 쓰게 되더라 그런 거 넣으시면 네. 예,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넣어볼게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넣고 이제 저어주세요. 네. 그러면은 냄새도 잡고 이제 기름도 빼고 예. 데쳐놓고 나서 너무 이제 길이가 길면은
뭐 내지는 데치기 전에 조금 잘라서 먹기 편한 길이 하셔도 되는데 대패 삼겹살이 원체 얇아요. 얇아서, 그래서 예. 웬만한 길이면은 드실 때 별로 부담스럽지 않더라고요. 네, 그리고 아까 냉동이었는데 네. 정말 들어가자마자 네. 금방 녹네요. 네, 그쵸. 익으면서 이제 벌써 이렇게 하얗게 다 익었죠. 그래서 전체 색깔이 붉은기가 사라지고 이렇게 이제 되면은 건져내시는데 너무 오래 끓일 필요도 없지만 너무 빨리 건지면 기름이 안 빠져요. 그래서 넣고 이제 다시 한번 이렇게 끌어오를 때 그때 건지시면 돼요. 네. 네. 그 와인 숙성 삼겹살이라고 이제 네. 유행을 했잖아요. 맞아요. 유행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집에 있는 와인에다가 네. 삼겹살을 이렇게 네. 재워놨어요. 네. 하루 정도 재워놨는데 네. 그거 구웠거든요. 네. 와인 맛이 너무 나서 그쵸. 하나도 못 먹었어요. 먹도 취하는 줄 알았거든요. 맞아요. 그게 드실 때 또 술이 남아있어요. 예, 그래서 적당히 저도 오늘 이제 약간 물이랑 좀 희석해서 썼죠. 아. 예, 그래서 다시 이제 이렇게 끓어 올라와요. 그러면은 이제 건져내서 네. 찬물에 한번 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된장도 중간중간 막 붙어 있고 그래도 이제 아직 기름이 이제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하신 거를 차가운 물에 한번 이렇게 헹궈주세요. 네. 정말 야들야들해졌겠네요. 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건져내셔서 요거 이제 볶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좀 느끼하지 않지만 그러면서도 삼겹살의 맛은 또 이제 살릴 수 있거든요. 예. 그럼 이제 요 재료랑 다 챙겨서 네. 이제 불로 한번 예, 볶아보도록 할게요. 마늘, 뭐 파 이런 걸 이제 향을 낸다 하실 때 너무 달궈지면 향이 나올 틈 없이 그냥 타기 쉽거든요. 오늘은 기름을 너무 많이 두르지 마시고 이제 가볍게 살짝 둘러주시고 너무 뜨겁지 않은 온도에서 제일 처음에 이제 마늘 다진 마늘 네. 그래서 재료를 이렇게 이제 넣어보시고 이렇게 이제 온도랑 반응하는 거 보시면서 사실 요리의 네. 가장 기본은 파마늘이죠. 그렇죠. 또 한국 요리에서 파마늘 빠지면 또 섭섭해요. 네. 네. 그다음에 이제 파도 같이 이렇게 이제 파마늘 향을 내시면 돼지고기 냄새를 또 다시 한번 잡을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양파. 네. 사실 이 대패 삼겹살이 네. 네. 그 백종원 씨가 네. 그 고기를 자르려다가 네. 칼을 잘못 싸서 네. 얇게 썰어서 대패 삼겹살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아. 근데 지금 또 누구나 또 많이 좋아하는 맞습니다, 이제 예. 그런 삼겹살이 됐잖아요. 이 대패 삼겹살이 네. 좀 저렴한가요? 예, 좀 저렴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얇게 쓰려면 냉동했다 써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요즘은 수입 삼겹살들도 많이 있고 또 국산 삼겹살도 얇게 썰어 놓은 것도 나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양파가 이렇게 이제 볶아졌어요. 네. 그러면은 삼겹살을 다시 한번. 왜냐하면 삶은 거보다 구워진 고기가 좀 더 맛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자, 요렇게. 선생님 오늘 그 삼겹살이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네. 그 어느 날 네. 정육점에서 네. 고기들끼리 네. 그 세력 확장 때문에 네. 싸움이 났대요. 아 근데 이게 늘 고기들끼리 네. 싸움 날 때마다 지는 고기가 있대요. 네. 네. 무슨 고기인 줄 아세요? 누구예요? 대패 삼겹살이 맨날 진대요. 왜냐면 대패에서 대패한다고. 아우 어디서 또 그런 재미난 개그들은. 네. 이특 씨 요리만 잘하는 줄 알았더니 너무 재밌는 사람인데요. 고기가 약간 이렇게 갈색이 이제 살짝 돌아서 올라오네요, 예. 네, 익어졌죠. 그럼 여기다 시금치를 넣으면 숨이 죽어요. 그래서 여기다 소스부터 먼저. 아. 예. 네, 그래서 이제 소스를 여기다 이제 후루룩 예, 네, 부어 주세요. 네. 그래서 이제 소스가 코팅이 되면 이거 다 우리 익은 거 다시 볶은 거잖아요. 그렇죠, 시금치. 예. 예, 시금치 그러면? 이제 예, 넣어주시면 이제 끝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시금치 넣으시고서는 이제 큰 동작으로 얼른 이렇게 이제 썩듯이. 사실 이 삼겹살 덮밥 네. 굉장히 맛있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숨죽지 않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완성이 됐어요. 제가 얼마 전에 네. 일본에 가서 네. 흑돼지 삼겹살 덮밥을 먹었는데. 네. 그거의 비주얼이랑 비슷해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하셔서 이제 마지막에 네. 뭐 기호에 따라서 예 여기 뭐 이제 후추 네. 후추도 이제 뭐 한번 슬슬 뿌리셔도 되고 뭐 참기름 이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에 깨를. 이렇게 이제 네. 윤기를 네. 너무 좋아 어떻게 네 이렇게 해서 그냥 뭐 간단한 술안주 네. 네 오늘은 덮밥 네 그래서 이제 난리났습니다 진짜로 네 그래서 이제 야 전 이 냄새 너무 좋거든요. 네.
지금 제가 이제 이거 시금치로 했지만 네. 숙주 좋아하시면 숙주 하셔도 숙주 되고요. 좋죠, 예. 그리고 이제 여름이라 이제 더워지면서 우리 김치 담그면은 열무. 열무. 열무 같은 거 넣으셔도 또 괜찮아요. 그래서 고기만 드시지 마시고 우리 집에 있는 채소랑 같이 이렇게 이제 만들어 보시면은 또 근사한 별미 한 끼 뚝딱 식사. 노른자. 예, 후라이. 그냥 톡 떠트려서 너무 드셔야 예뻐, 되니까. 너무 예뻐.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후라이도 하나 이제 올리시고 제가 아까 이제 여기에 이제 파. 파. 예, 파도 좀. 달걀이 얼마나 예쁘면 가짜 같아요. 식당 들어가기 전에 앞에 있는 네. 모형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파도 좀 하시고, 그리고 이제 뭐 깨도 먹음직스럽게 이제 솔솔솔솔. 네. 이렇게 해서 살살살 비벼 드실 수 있도록 이제 완성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삼겹살 덮밥이 완성되었습니다. 자, 맛깔난 양념이 쏙쏙 뺀 대패 삼겹살이 정말 먹음직스러운데요. 자, 달콤 짭조름한 삼겹살 덮밥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삼겹살을 또 이용한 네. 삼겹살 샐러드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아까 이제 제가 고기 좀 넉넉하게 사실은 네. 이제 데쳐놨었거든요. 그래서 데쳐놓은 이제 대패 삼겹살 이제 준비가 됐고 냉장고 열어보시고 있는 채소들 이제 다 꺼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또 샐러드 하면 양상추 빠질 수가 없죠. 그래서 냉수에 담가서 좀 싱싱하게 해놓으셨다가 네. 이렇게 손으로 아. 예, 되게 아삭아삭 소리 나죠. 네. 이렇게 뜯어주세요. 양상추 하셔도 되고 뭐 다른 쌈채소 드시다 남았다 그럼 그런 거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거 손으로 많이 뜯는데 네. 칼로 자르면 별로인가요? 네. 칼로 자르면 씹었을 때 식감도 이렇게 뜯었을 때 불규칙한 식감이 더 맛있고요. 아. 시간이 지나면 칼로 자르면 금속이 다음에 변색이 돼요. 갈색으로. 그래서 보통 손으로 뜯죠. 예. 그리고 저는 이제 약간 치커리가 좀 쌉싸름한 맛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입맛 없을 때 먹으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치커리도 이렇게 해서 이제 좀 준비를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어린이 채소 어린이 있으면 채소. 좀 하시고 그리고 이제 파프리카. 파프리카. 예. 그래서 이것도 이제 옆으로 해서 예. 야, 오늘 이 샐러드도 색의조화가 네. 참 좋으네요. 네. 고기 좀더기 맛도 있죠. 네. 아무래도 색깔이 이쁘면 더 먹고 싶고 이제 이런 거 있으니까 좀 색의 조화 맞춰서 방울토마토들 갖고 계실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방울토마토도 이렇게 이제 잘라서 그래서 이제 준비하시고 이제 우리 삼겹살 있고 네. 그럼 이제 샐러드니까 드레싱, 드레싱 양념 예, 예. 그래서 이제 만들어야 되겠죠. 요것도 이제 간장 좀 준비했거든요. 예. 간장 대신 소금 간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제 간장을 이제 조금 약간 이제 넣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다가 식초. 식초. 예. 뭐 레몬즙 쓰셔도 되고요. 시커멓게. 예. 그리고 매실청. 매실청. 예. 단맛을 좀 낼 거고 상큼한 맛을 이제 올리려고 이제 매실청 이제 넣고 그다음에 이제 올리브 오일. 예. 예. 올리브유. 드레싱이니까 이제 그 채소가 약간 부드러운 식감처럼 느껴져야 되니까 이제 올리브 오일 하시고 그리고 이제 간장 넣었으니까 약간 한국적인 느낌 나도록 이제 깨소금이나 뭐 이제 이런 것도 이제 넣으시고 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저는 뭐 양파 같은 걸 다져 넣으셔도 되는데 다진 마늘을 넣을 거예요. 그러면은 돼지고기에 들어있는 이제 비타민 B1이 마늘에 들어있는 알리신이랑 만나면 흡수율이 좋아져요. 예, 그래서 이렇게 간단 샐러드긴 하지만 훨씬 더 몸에 좋게 잘 받아들일 수 있게 이제 드레싱을 할 수 있거든요. 선생님 이렇게 네. 알려주신 대로만 하면은 네. 정말로 맛있는 네. 샐러드 드레싱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집에 갖고 계시는 여러 가지 청이 있으면 뭐 단맛도 내고 상큼한 맛도 내게 해서 이제 쓰시고 지금 뭐 햇양파 나왔으니까 나 양파 좀 넣고 싶다 그러면 갈아서 좀 넣으셔도 되고. 이게 참 좋은 게 뭐냐면 네. 마트 가서 네. 드레싱 소스를 사잖아요. 네. 이게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쓰다가 어느 날 안 먹어요. 맞아요. 버리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처음에 두 번만 맛있게 드시고 꼭 남죠. 맞아요. 예. 그래서 갑자기 생각이 나서 먹어볼까 하고 열면은 네. 이미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예. 상했어요. 맞아요. 이렇게 만들어 드시면 있는 재료들 가지고 그때 그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약간 오리엔탈 드레싱 느낌 네. 비슷하게 이제 만들어졌죠. 그럼 이제 요거를 한번 예, 담아볼게요. 네. 자, 이제 양상추도 이렇게 이제 놔주시고. 그럼 이제 치커리도 예,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풍성하게 이제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방울토마토 있으시면은 이제
아마 토마토도 집에 다 몇 개씩은 또 다 있으실 있어요. 거예요. 이 방울토마토도 예. 먹다가 남아요. 맞아요. 꼭 몇 개 남아가지고 저걸 먹어마러 막 이제 이러시니까 요걸 이제 고기를 얹고 드레싱을 하셔도 되고 이제 채소는 채소대로 드시는데 이제 여기는 간이 좀 더 배이면 더 맛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냥 얹어도 되고 요거는 살짝 버무려서 얹으셔도 돼요. 그러면은 채소 간 없는 채소랑 같이 드시기에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죠. 그래서 야, 삼겹살은 어딜 가나 배신을 안 하네요. 네. 네. 그래서 삼겹살도 다이어트 하실 때 왜 삼겹살을 먹어 하겠지만 그래도 가끔은 또 이런 거 드시면 그쵸. 기분 좋아지죠. 그리고 해서 예, 액기스 이제, 액기스. 예, 위에다 촉촉하게 이렇게 펴주셔야지. 네. 이제 껴져 주시고 그리고 이제 뭐 어린이 채소 같은 거 있으시면 이런 건 이렇게 토핑으로 하시면 이제 먹다 남은 삼겹살이 또 이렇게 하나의 메인 요리처럼 예. 네, 이렇게 이제 변신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삼겹살 샐러드도 함께 완성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꼬들꼬들한 대패 삼겹살을 색다르고 맛있게 즐기는 삼겹살 샐러드가 완성되었습니다. 오늘의 요리, 삼겹살 덮밥과 삼겹살 샐러드를 다시 살펴볼까요? 삼겹살 덮밥은 먼저 시금치는 큼직하게 잘라주세요. 양파는 채 썰고 대파는 송송 썰어줍니다. 간장, 굴소스, 청주, 맛술, 올리고당을 섞어 양념을 만들어주세요. 끓는 물에 맥주, 된장을 넣고 대패 삼겹살을 넣어 데쳐줍니다. 물이 끓어오르면 대패 삼겹살을 건진 뒤 찬물에 헹궈주세요. 달군 팬에 기름을 두르고 다진 마늘, 대파, 양파를 볶다가 향이 올라오면 대패 삼겹살을 넣어 볶아줍니다. 여기에 양념, 시금치를 넣어 볶아주세요. 볶아낸 대패 삼겹살에 후춧가루, 참기름을 넣어줍니다. 마지막으로 밥이 담긴 그릇에 대패 삼겹살을 푸짐하게 담고 달걀 프라이, 남은 대파, 통깨를 곁들여주면 삼겹살 덮밥 완성! 삼겹살 샐러드는 우선 양배추, 치커리는 손으로 먹기 좋게 뜯어주세요. 노랑 파프리카는 먹기 좋게 썰고 방울토마토는 2등분 해줍니다. 간장, 식초, 매실청, 올리브 오일, 깨소금, 다진 마늘을 섞어 샐러드 드레싱을 만들어주세요. 그릇에 양상추, 치커리, 노랑 파프리카, 방울토마토를 푸짐하게 담아줍니다. 샐러드 드레싱에 데친 대패 삼겹살을 넣어 버무린 뒤 채소 위에 올려주세요. 마지막으로 어린잎 채소를 보기 좋게 올려주면 삼겹살 샐러드 완성! 오늘의 요리, 삼겹살 덮밥과 삼겹살 샐러드 만들기에 도전해보세요. 자, 오늘은 늘 구워만 먹던 이 삼겹살을 조금 다르게 색다르게 만들어봤는데